겉에 표면이 울퉁불퉁한 거 어렵고 힘드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이제는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씻어내실 수 있게 어떻게? 초음파를 함께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 초음파라는 거 원리 자체가 뭐냐면 초음파가요, 고객님, 순식간에 셀 수도 없는 기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안쪽을 보시면 저희가 진동자가 두 개가 들어가요. 지금 동그란 거 보이시죠? 하나가 33,000, 하나가 33,000. 그래서 도합 66,000번의 초음파가 쭉 만들어내면서 자, 그러면 우리 호수님 손을 한번 넣어볼 텐데 우리가 깨끗 하다고 느끼는 것들. 하지만 지금 보세요. 이게 고객님 초음파가요. 이손 주름주름 아니면 손톱 밑에 있는 거. 그러니까 물이 닿는 곳에는 다 이게 들어가서 기포를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해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채소들을 먹을 때 특히나 이런 브로콜리 드실 때 이거 겉에 어떻게 청소하세요? 아까 저기 미쳤나. 들어오기 전에 칫솔로 하셨나요? 칫솔로 막 빡빡빡빡. 그러지 마세요. 그렇죠? 이게 유통상에 여러 가지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뿐만 아니라 이런 뭐 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깻잎, 이거 깻잎. 한장한장다 일일이 쌈싸 씻으셨잖아요. 먹을 너무 때도. 불편해요. 뿐만 아니라 이런 상추라든지 넣어주시고, 튀시고, 초음파. 이때부터 딱 되는데요. 리봇 큐브는 좋은 게 뭐냐? 물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와 동시에 이중 세척이 되는 거예요. 메탈 그레이, 딥 블랙 두 가지 컬러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네.